하나손보가 유병자보험보다 어떤 점이 심플하고 좋나요? 그리고 만약 심플하다면 보험료 또한 비싸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 보호망이 오전에 커뮤니티 저희 채널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엣지손해보험이 일단은 유병자 뭐 335 아니면 325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지상이 심플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뭐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즉 엣지손해보험의 상품 구성과 그리고 고지상이 유병자 보험보다 어느 부분이 심플한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나온 대로 엣지손해보험이에요. 저희가 11월 달에 런칭이 됐는데요. 자, 엣지손해보험은 로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제 구글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로그인 할때 인을 빼고 로그라는 앱을 일단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 이제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최근 2년 이내 제가 건강검진 받게 되면 건강검진 기록을 싹다 긁어와요. 이 로그라는 앱에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14개월 이내에 이제 의료 이용 기록,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이나 약 처방받은 거 모두 다 14개월 이내에 정보들 다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등급을 산출해요. 자, 건강 등급. 자, 건강 등급을 산출하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레이드 이제 1, 2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적으로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건강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1등급이나 2등급 받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드 1등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3, 4등급 받게 되면은 이제 그레이드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리고 5, 6등급 받게 되면은 그레이드 3등급, 7등급부터 8, 9등급은 그레이드 등급 4등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4등급 이상,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2등급, 1등급은 일단은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레이 2죠.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그레이 2라고 해서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타사죠. 뭐 A사나 B사나 C사나 D사 이런 데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엣지손해보험에서는 최대 3만 5천 원까지 할인이 되니까 6만 5천 원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뭐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약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아니 어마어마한 게한거 그렇고요. 보험료가 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등급이 4등급, 뭐 5등급까지는 괜찮아요. 5등급은 뭐 할인도 안 되고 할증도 안 되기 때문에 5등급은 그냥 0%고요. 4등급, 3등급은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2등급, 1등급은 거의 다 최대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망님, 일단은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엣지손해보험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뭐 3개월 이내, 5년 이내라고 하는데 타사에서 말하는 뭐 표준체는 정말 게임도 안 나겠지만 유병자 보험 335, 뭐333, 325 보험보다 어느 부분이 더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요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호망 채널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설계사분들도 많이 보세요. 이제 교육용으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도 되시고 일단 보험 설계사분들도 알아야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실 분이라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구나 아니면은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0원이라도 좀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엣지손해보험이에요. 엣지손해보험은 로그 앱을 활용 시 알림 의무
질문사항은요, 축소돼서 딱 두 가지만 봐요. 그냥 로그 앱을 통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할 때는 일반 표준체처럼 똑같이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적, 1년 이내에 의사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부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 부분만 고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심플하게 딱 두 가지만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뭐 수학 강사는 아니지만 별 다섯 개입니다. 예, 가장 중요해요.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사항만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건강검진 포함이에요.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표준체로 가입했던 3개월 이내 고지사항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질병 확정 진단 다 아는 부분이에요.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사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는 똑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심장질환, 협심증, 뭐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타사의 5년 이내에 똑같은데 타사의 5년 이내는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이잖아요. 그런데 에치손해보험은 입원, 수술, 뭐 약복용 이런 거 다 패스하고요. 이제 5년 이내에 암이나 심장질환, 뭐 머리 쪽, 뇌졸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부분만 고지하게 되고요. 중간에 입원 수술은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보험사가 되는 건 아니고 에치손해보험에서만. 근데 에치손해보험도 모든 보험 상품이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꼭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로그인할 때 로그 앱을 통해서 이제 알리 의무가 이제 두 가지만 심플하게 된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5년 이내에. 자, 그러면 보호방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기존에 판매했던 모든 보험사의 유병자 보험 고지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크게 가장 비싼 3.25, 그리고 더 비싼 3.1,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저렴한 경화증 보험이죠. 3.3.5,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틀려요. 어디는 3.3.5고 어디는 3.3.3이에요. H예상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예, 3.3.3. 그러면 고지사항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 비교를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25 보험은 위에 고지사항과 똑같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진단, 입원, 소견, 입원, 수술, 재검사. 일단은 위에 1번이랑 거의 다 비슷하죠? 자,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에요.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암이나 진단, 입원, 수술인데요. 5년 이내에는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에치손해보험이 암 외에도 심근경색, 협심증, 뭐 심장질환 부분과 머리 쪽이죠.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부분들이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3.25 보험이 5년 이내에 암에 대해서만 좀 더 심플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런데 에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입원 수술이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치손해보험이 윈! 그래서 보험료가 고지할 때 더 심플하게 가입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333 H사이나 아니면 D사나 아니면 K사의 335 경화증 보험, 325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화증 보험에 대해서 고지사항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3개월 이내에 병원 진단 및 소견, 입원, 수술, 재검사 이것도 똑같아요. 325랑 그 다음에 에치손해보험의 355보험에서 3은 모두 다 모든 보험사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3년 이내, 이거 3년 이내인데 2년 이내요. 죄송합니다. 이게 3자로 바꿔야 되는데 325는 2년 이내고요. 335나 333은 이게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부분은 모두 다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에치손해보험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치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6대 진단. 뭐 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 강경화로 입원 수술한 부분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6대 진단도 있고 몇 가지 회사들은 8대 진단이 있어요. 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간경화 에이즈 백혈병이 있다. 물론 간경화 에이즈 백혈병 물론 흔한 질병은 아니겠죠. 하지만 8대 진단, 6대 진단 고지사항보다 좀 더 심플한 암, 신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마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장판마가 다 똑같지만 간경화 에이즈, 간경화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에치손해보험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에치손해보험이 승!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간편이에요. 초간편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이제 입원이나 수술, 그 다음에 추가 재검사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에치손해보험이랑 똑같다. 근데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봐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초간편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 담보사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암 외에는 뭐 뇌혈과 허혈성이 100만원, 2,300 밖에 가입이 안 돼요. 수술비도 정말 코딱지만큼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에치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그레이드 보험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아무래도 뭐 35%까지 최대 가입이 되시고 두 번째는 3, 4등급은 15% 정도. 그래서 국민 비중이 24%고 28%다. 자, 5등급 받게 되면 할증도 안 되고 할인이 안 돼요. 그냥 0%예요. 그냥 무난하죠. 이렇게 무난함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자, 6등급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3인데요. 이제 할증이 돼요. 10% 정도.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은 비싸다. 자, 7, 8, 9등급은 그레이드 4예요. 4. 4 같은 경우는 35% 정도 좀 할증이 되고 좀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전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 타사에서 유병자 335, 325, 31 보험보다 더 심플한 35 보험만 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약보기 한 적 있냐? 아니면 5년 이내에 뭐 6대 진단을 받은 적 있냐? 이 부분만 아니면 중간에 뭐가 빠졌죠? 뭐 325에서 2저 2번 수술, 335나 333에서 2번 수술 요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에치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